원주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화재 피해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실시됐습니다. 당시 화재 현장에 먼저 갔던 주민들이 불을 끄려 했지만 근처 소화전을 쓸 수 없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. 황구선 기자입니다. 달동네에서 시작된 불이 단 몇 초 만에 거세게 달아오릅니다. 모두가 잠든 지난 새벽, 이 화마는 7살과 9살 두 아이와 70대 할머니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.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, 소방,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이 열려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아랫집 석유 난로와 주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. 이른바 달동네의 소방안전과 화재 진압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도 문제점은 반복됐습니다. 불이 난 장소 바로 옆에 소화전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. 불이 최고조였던 새벽 3시 10분쯤 주민들이 소화전으로 불을 끄려 했지만 너무 강하게 잠겨 있어 물을 틀지 못한 겁니다. 집 옆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호스를 펴놓고 그걸 잡아 돌리는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. 소방관분들이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늦춰야 될 거 아니에요. 사람이 안에 있는데. 길이 좁아 소방차는 진입 시도 자체를 할 수 없었고 미로 같은 골목길 때문에 소방대원들은 화재 현장을 찾기 위해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. 골목골목으로 해서 호스를 전개지역까지 수간을 가져 올라오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 숨진 두 아이의 엄마인 30대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당분간 경찰이 제공한 임시 거처에 머물기로 했습니다. 원주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은 중국에서 여성의 남편이 돌아오는 대로 남은 장례와 지원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. 경찰은 보름 뒤 감식 결과가 나오면 아랫집 60대 남성에 대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.